최근 자치단체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지역 관광산업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인물과 역사자원을 도시재생에 활용해 성공적으로 관광을 활성화했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가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순천시가 제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국내 후판 공장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미 선박용 후판 생산을 줄이고 자동차 강판 생산을 늘렸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은 관광객의 증가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취업이 늘었습니다.